네, 안녕하세요.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의 9강 1번 내신 대비용 영상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설명 아까 좀 들으셨죠? 바탕으로 지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에 나오는 racially 나왔죠? 인종적으로 봤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deeply divided, 아주 깊숙하게 매우 구별된 나누어진 나라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스포츠가 helps to break down this division, at least part, 부분적으로 이러한 구별을 없앨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있는 백인들은 held election too, 투부정사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겪게 되는 것이죠. To decide whether to put an end to apartheid. Apartheid는 아래 적혀 있는 인종차별 정책입니다. 그냥 국가가 대표적으로 그냥 백인하고 흑인을 딱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앨 것이냐, put an end, 즉 종지부를 찍을지에 관한 결정을 할수 있는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69%가 voted to give up their privilege, 그들의 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인 입장에서는 백인을 우대하는 정책이니까 특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야 우리 같이 살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Marking, 그러다 보니까 분사구문으로 ing로 마크하면서 아주 흔치 않은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 왜냐하면 대다수가 흑인이니까요. 같이 투표하고 그러면 무조건 흑인이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흔치 않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보여주게 됐다라는 것이죠. Well, reason for the favorable vote.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나름의 호의적인 차별 정책을 없애고자 했던 이유는 South African President F.D.D. Clark 이런 사람의 경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요 라는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 적혀 있는 것이지. Failure to pass the measure. 칠판을 좀 보시면요. Fail to는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fail to 부정사는 뭐뭐하지 못하다. 실패하다는 것은 어감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fail to를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놨죠. 근데 failure 이란 단어는 실패니까, 요걸 갖지 못하면 뭐뭐하지 못함. 실패라는 단어라고도 볼수 있지만, 실패보다는 뭐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더 어감이 좋아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The failure to pass the measure.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would return the country to isolation. 사업과 스포츠에서 이 국가를 고립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른 나라랑 축구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리고 사업도 못하는 거죠. 완전 왕따 나라가 된다는 점이죠. 그것을 그때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철폐해야 돼요. 우리 흑인들한테나 같이 살아야지 백인으로서의 특권만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 혼자 되고 왕따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South Africa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마지막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Participated Olympic 1960s 1960년대 마지막으로 참여했고 had been barred. BAR 이란 단어는 워낙에 많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근데 bar 이란 단어에 ARRED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사라고 볼수 있고요. 동사로 금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금지하다는 뜻인데 되어진 거라서 금지되어진 거니까 had been barred. 과거부터 지금까지 금지되어진 거죠. 뭐로부터? 그때로부터 from international competition. 국제적인 경진 대회, 즉뭐 축구가 됐건 야구가 됐건 올림픽이 됐건 아시안 게임이 됐건 아 어차피 아시아 못 가는구나. 여러 가지 뭐 국제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이런 거 아예 참가를 불허해 놨다는 겁니다. 왜냐면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 대회는 인종차별 이런 건 없애고 우리 모두가 화합하자 이런 의미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거 오히려 인종차별 국가가 간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South Africa의 apartheid racial policy들은 had made it a pariah country in everything이 된 것이죠. pariah를 아래 적히는 따돌림 받는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had made it 앞에 나와 있는 it은 노란색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밑줄 친 빨간색의 왕따 국가로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요거 it을 itself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itself가 되면 앞에 있는 대상이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건 정책들로서 복수의 명사가 주어고 그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왕따로 만들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칭하는 it을 쓰는 게 맞고 them, them도 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In everything from politics to sports for three decades. 거의 30년 동안, 그러니까 90년대까지도 정치에서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계속 왕따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같이 할까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한 거죠. 같이 너랑 놀면 나도 왕따 돼, 새끼야? 라고 얘기하게 됐다는 거지. Read apartheid done. undone으로 되어져서 취소됐을 때 with 목적어 pp 잘 보시고요. South Africa는 그도 once again 다시 한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뭘 보여줬느냐? Could once again show their athletic ability. 그들의 운동선수적 능력.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막 럭비 이런 거 되게 잘했거든요. 운동선수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게 됐다는 것이죠. This was compelling argument for many whites. 이것은 상당히 많은 백인들에게 강제하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었다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흑인이 이뻐서가 아니라 나도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자. 우리 30년 동안 운동도 못하고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럭비도 잘할 수 있고 말이야 축구도 잘하는데 왜 못 나가냐 이런 이야기를 맨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인들한테 compelling 납득을 시켜줬다는 거죠. 아 대통령 돼도 우리 못 죽여. 흑인이 된다고 우리만 나쁜 거 아니거든. 나가자 나가자 compelling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South Africa는 has been allowed to compete in the Olympics. 올림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즉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졌고요. In other world national, worldwide competition. 국제적인 경진대회도 나온 것입니다. 특히나 which especially in rugby, rugby였는데 그것은 which is very important to its people.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럭비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를 참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신들의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했고 즉 아파르테이트와 같은 과거에 있었던 본인의 특권을 내려놓으면서 결국은 스포츠를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글인데요. 이 글 자체는 논리적인 순서를 나타내는 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냥 논리적으로 네 돌아오세요. 논리적으로 처음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한 부분들 계속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떻게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을 철폐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과 내용 일치 불일치처럼 내용을 잘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고요. 이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럭비를 그전엔 하지 않았다. 이런 건 문제이고요. 원래가 좋아했던 건데 럭비 올림픽 같은 거를 참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백인들에게 맞아떨어졌다. 이런 식의 설명으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강의 첫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